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날 오후 3시 30분 무렵에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일간지들은 대법원 윤곽금 후보 총선 무효소송 8월 10일 재검표하다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대법원 공보처가 아마도 내놓은 기자 보도문을 받아서 쏜 기사들이라서 모든 신문들의 기사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대법원 특별일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8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사법연수원에서 윤곽금 전 미래통합당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검증기를 진행한다. 그런 내용이 아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7시 무렵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 일정이 10월 1일로 변경됐고 이 같은 연기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문건을 확인해 보니까 대개 대법원에서 5시 30분 무렵에 공식 문건을 관계자들, 변호사들, 원고인 변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던 셈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7시 이전까지 짧게는 2, 3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 동안 대부분 내부의 급박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기자 보도문 정도면은 내부 결재를 거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대법원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상당한 비난을 감수하고서 8월 10일 재검표를 10월 1일로 연기해버린 것은 대법원 자체가 내린 판단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다급한 요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밖에 최고 권부로부터 급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급작스럽게 재검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대법원의 의심스러운 행보 때문에 대법관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공모관계에 있다는 그런 비난을 말합니다. 윤곽금 후보 재검표를 맡은 김선수 주심은 대법원 일부입니다.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서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의 요청에 쉽게 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8월 4일 수요일 날 오후 9시 무렵 다소 늦은 시간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은 대법원의 재검표 연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8월 23일의 재검표와 또 다른 8월 30일의 다 다른 재검표를 결코 연기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본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재검표 기일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재검표 총일정을 적각 제시하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수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하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전문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8월 10일 실시할 예정이던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기일을 10월 1일로 돌연 연기했다. 핑계는 현 정권의 만병통치약으로 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 우려라지만
이것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가는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의뢰 재검표의 부정투표지 물증 소문,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의 특검 주장, 국민들의 뼈아픈 각성에 8월 10일 재검표로 터져나올 수 있는 물증에 몹시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일 연기 결정은 이런 점에서 몹시 부당한 일이다. 이미 법정기간 180일을 2배 이상 넘기고 3배를 향해 치닫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 확산과 방역 핑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는가. 두 달이나 추가 시간을 둘 이유가 무엇인가.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에 추가적인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 아니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결국은 대법원의 소위 재검표 기일 연장이라는 것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지적한 것처럼 증거인멸에 시간을 제공하는 것, 증거조작에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 대법관들의 수준입니다. 아마 세월이 흘러서 이 사건의 사안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대법관들의 범행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형태의 사법농단입니다. 다시 국토본의 성명서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본 및 재연대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재검표 기일 연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데 뜻을 같이 한다. 대법원은 오히려 비례대표 및 지역구 선거소송에 대해서 재검표를 총괄 일정을 적각 제시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8월 23일 날 실시 예정인 경남 양산의 나동영 후보 그리고 8월 30일에 실시된 예정인 서울 영등포구 의뢰 박용찬 후보에 대한 재검표에 추가 연기 결정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다. 저의 설명을 좀 더하면은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또 다른 이유를 들이대서 재검표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범죄 세력의 압력이 세겠지만 대법원은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며 힘을 내야 된다. 더 이상의 연기는 대법원을 공범으로 확정짓게 할 것이다. 6월 28일 재검표 시에 확정된 물증에 대한 열람 및 등사와 추가 증거조사가 전혀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서 원본은커녕 임의로 순서를 변경한 소위 변조본을 원고에 건네주고 있다. 비례대표 재검표에 대해서는 수많은 독촉에도 일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정의를 되찾아야 된다. 아울러 제1야당의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대대적인 태도 변경이 필요하다. 6월 28일 재검표 시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증거는 공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 개인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과거 입장 고려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국가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의혹의 물증이 눈앞에 상당수가 펼쳐져 있다. 수사 촉구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촉구가 왜 당내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헌법적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자들과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 사이에 거대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어떤 중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헌법적, 법률적, 제도적 이 거대한 정의의 요구에 길은 열어주지 않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억압을 자행하면 제도 밖으로 정의의 요구를 내몰아간다면 그렇게 할수록 그 종국은 더 거대하고 더 근본적인 전복과 혁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갈림길에 가까이 우리는 서 있다. 정의와 부정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정도에 함께 서서
우리가 귀하게 이기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함께 펼쳐나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 8월 4일 날 오후 9시 무렵에 발표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두본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